안녕하세요. 저는 말리나 페어차일드입니다. 미국 인디애나에서 태어났고 5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고 싶습니다. 소리 들으니까 막 심장이 떨리지 않아? 신나요. 기대돼요. 실제 들어가서 기동을 하면서 사격을 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되네요. 오, 기대되네. 와, 이거 너무 신기하다. 처음 쓰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있잖아요. 아, 다칠지 모른다는 또 걱정도 해야 되고. 이제 주변 사료에서 풀을 쏘니까, 이거 크게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이거를 꽉 조여서 밀착을 해서. 직접 쏘진 않는데, 저희 탱크에서도 다 했고, 그 진두?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. 제일 기억에 남은 게 뭐였어요? 다요. 하나 꼭 집어야 되나요? 오늘 뭐 저희가 만약에 비좁으니까 이제 나와서 식사를 하는 걸로 하고요. 그 식단이 다 적응이 있더라고요. 좀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잡아주세요. 네, 당기시고 접어서 놓으시면 됩니다. 신기하다.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하다. 예, 신김치. 신김치. 네, 개인적으로 신김치를 선호하는 사람이라 네, 나쁘지 않아요. 한국에서 전차 물어본 적 없죠? 네, 없어요. 박물관에서만 본 거죠. 박물관에서만? 네. 그러니까 좌회전 할 때만 이거는 좌측으로 당기시고 이건? 아, 네. 네. 이렇게 하고 한번 전진, 네. 중립, 후진. 네. 네, 전진 갑니다.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처음에는 떨렸지만 생각보다 괜찮고 빨리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좀 신기했고 엄청 큰 건데 그렇게 빨리 나갈 수 있을 줄 몰랐어요. 자, 타격 개시! 정발! 저요? 네! 네! 출발! 영주! 타격 끝! 타격 끝!
저희가 오늘 보니까 이게 K1, E1이라고 하는데요.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까? K1에서 E1으로 전차가 개량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BMS 전술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대대장님께서 지휘소에서 한 눈으로 저희 예하 부대의 위치 및 아군의 위치를 확인을 다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쉽게 말하면 스타크래프트의 미니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전차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데 뭐 어떤 자부심들이 좀 느끼고 있나요, 실제로요? 장병들이 힘들게 훈련하고 복귀를 할 때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손 흔들어 준 게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이런 것이 아마 군 생활의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그 탄약수를 했고 말리나는 이제 조종수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떤가요? 네, 오늘 되게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. 군대 생활하신 분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좀 알게 되더라고요, 오늘. 군이 대비 태세를 잘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게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항상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신 또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